안녕하세요, 제제입니다. 아, 저희가 어제 울릉도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교통편이나 그런 숙소 예약하는 것들을 하나도 유튜브에 초반에 담지를 못해서 한 번 더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한 번 더 앉았고요. 우리 에롱이, 오랜만에 에롱이랑 지금 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이랑 숙소잖아요. 일단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강릉까지 가야 돼요. 강릉이나 무코항으로 가야 되고, 포항에서도 가는 게 많은데 저희는 제일 가까운 이제 강릉에서 가는 거를 선택했고요. 강릉에까지 가서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를 들어가야 울릉도예요. 그럼 울릉도에서는 그냥 다닐 수 있겠어요? 렌트카를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교통만 해도 벌써 배, KTX, 렌트까지 다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그래 KTX를 먼저 예약하자 했는데, KTX가 또 내가 만약에 4월 23일에 가고 싶어 그러면 3월 23일부터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기다려보자 이러다가 KTX를 예약하기 전에 숙소를 먼저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저희가 일단 일정을 이렇게 짰거든요. 울릉도에서는 2박 3일, 그리고 울릉도 가기 전에 아침 되니까 강릉에서 밤에 도착해서 1박을 하고 이제 울릉도를 가자라고 해서 숙소가 두 개 있어야 됐어요. 울릉도에서 묵을 숙소 하나, 강릉 항쪽에서 묵어야 될 숙소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다 알아보고 서치를 해봤는데 이미 한 달 반 전이었는데도 벌써 숙소가 거의 만실인 거예요. 저희가 알아본 데가 섬앤썸이랑 위드유 이렇게 두 군데였거든요. 섬앤썸 전화했는데 당연히 빵개, 올 만실이었고요. 위드유도 심지어 방이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저희가 일정을 하루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까. 원래는 금요일날 출발해서 토일까지 있다가 오자 했는데 그냥 일정을 조금 더 하나 밀어서 토요일날 시작해서 월요일날 오자, 이런 일정으로 바꿨고요. 왜 저희가 강릉에서 1박을 묵으려고 했냐면 배 시간이 8시예요 7시까지는 발권이 다 완료가 돼야 돼요. 서울에서 출발하려면 한 2시, 3시 막 이때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때는 KTX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날 가있자 이래가지고 강릉 항쪽에 되게 숙박업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그냥 잠만 잘 곳 예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미리 다 예약하고 나서 3월 중순이 돼서야 배편도 풀렸고, 배도 원래 2월까지는 완전 비성수기래요. 그래가지고 3월부터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데 배도 막 언제 풀릴지 몰라. 그래서 진짜 맨날 검색해서 들어갔거든요. 울릉도 가기 위해서는 배편을 예약하려면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빨리빨리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배편을 예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배편은 총 3개를 예약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독도까지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강릉에서 울릉도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울릉도에서 강릉 오는 거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거 하나,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 갈 배 하나. 그래서 총 배만 총 9시간 배를 타는 거예요. 거의 좀 막막하긴 했지만 이왕 울릉도 가본 김에 또 독도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그렇게 일정을 짰고, 그래서 배도 강릉에서 울릉도 가는 배는 거의 하루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주말이나 운 좋으면 두 개가 있고, 저희도 울릉도에서 강릉으로 돌아오는 날에 배가 원래 오후 5시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는 이거 바뀌었다고 2시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생각해놓은 일정대로 다 움직이지 못해서 또 바꾸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배편은 시간대가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 알림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배도 저희가 일반을 할까 우등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우등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등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의자를 조금이나마 뒤로 젖힐 수가 있었어요. 일반석은 그게 아예 안 되거든요. 저는 2층에서도 바로 못 내려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2층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 5,000원 차이 정도 나기 때문에 그냥 우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숙소도 예약했고 배편도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KTX가 제일 늦게 풀렸어요. 저는 오히려 제일 빨리 예약을 했어야 되는 KTX가 제일 늦게 풀려가지고 청량리에서 강릉 가는 거, 강릉에서 청량리 오는 거 배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해놨고요. 배랑 KTX 시간을, 배차 시간을 너무 가까이 잡아놓으시면 오히려 막 진짜 숨 막히실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 널널히 잡았다고 널널히 잡았는데 뭐하고 하니까 계속 실세 없이 움직였거든요. 진짜 걸그룹 스케줄처럼. 렌트카는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명가렌트카라는 곳이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어서 조금 차도 깨끗할 것 같고 이래서 명가렌트카에서 예약을 했고요. 저희가 4차 보험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되나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울릉도에서는 최고 시속 키로가 40km래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밖에 그
보험? 아무튼 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최고 속도가 40km잖아요. 그러면 그 40km에서 빵 무슨 사고가 났을 때 50만원 이하로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굳이 안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셔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냥 안 하고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가보고 싶은 섬 어플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것처럼 울릉 알림이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거의 필수 어플인데 울릉도에 관련된 알림들이 많이 뜨고, 울릉도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상이 너무 악화가 돼서 못하는 부분에서도 여기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알아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뜬다, 독도를 가는 거나 아니면 울릉도 강릉을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배 편이 기상이 악화가 돼서 못 뜬다 하면은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숙소, 그다음에 교통, 렌트카까지 다 이렇게 예약을 했고요. 제가 예약할 게 진짜 많아요. 미리 예약을 안 해두면 또 안 되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울릉도 책자가 있어요. 이거는 울릉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주소 쓰고 막 이런 란이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열흘 안에 이제 이 책자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미리미리 이거 이 정보를 알고 예약을 해서 이렇게 울릉도 책자가 왔고요. 이렇게 울릉도 책자를 피면 울릉도 주요 관광지 이렇게 나오고요. 뒤편에는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저도 솔직히 유튜브랑 블로그에 힘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면서 최대한 알아보고 보시면은 저희가 막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빨간색은 먹는 곳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는 뭐 야경뷰가 예쁜 곳 막 이런 식으로 알아놓은 다음에 그쪽 근처에 갔을 때 이제 요 식당을 들려서 요 뭐 점심에는 요걸 먹고 저녁에는 뭐 요걸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거의 식사가 거의 저희가 숙소 잡아놓은 곳에서 많이 해결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 아래쪽 있어요. 했었어요. 울릉도에서 가서 첫날에는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좀 갔다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위쪽으로 가서 다시 오자, 저희가 마지막 날에는 독도를 가야 되는 일정이라서 저희가 울릉도 가서 울릉도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단 이틀밖에 없었어요. 아, 그리고 독도가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파도가 조금이라도 치면은 거기에 입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독도 저반 지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울릉 알림이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반 지수 막 이래가지고 신호등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떠요. 근데 저희 가는 날에도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울릉 주민들이 다 오늘 안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독도 다녀와서도 저희가 식당을 갔는데 당연하게 오늘 안 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울릉 주민들도 가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곳이 독도였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독도를 보고 돌아오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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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운이 좋게, 저희도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날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떠 있어서 완전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웬걸? 독도 입도할 거예요 라고 안내방송이 나와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입도한다고? 이러다가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다행히 잘 입도를 했었고, 독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를 줘요. 그 다음에 배가 그 저희가 타고 온 배를 다시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독도 간 거는 편도 55,000원이라고 돼 있지만 왕복이에요, 그 배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갔던 배를 다시 타고 돌아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교통편이나 뭐 숙소 이런 렌트카적인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것들 이제 차차 올라오는 동영상 보면서 또 울릉도 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울릉도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을 거다 보니까, 그리고 2025년에는 공항도 생기잖아요. 그 전에 미리미리 얼른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때 되면 사람이 더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가는 길이 진짜 험난하고 힘든데 진짜 기억에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은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살면서 독도랑 울릉도를 또 가볼 생각을 하겠어요, 또 언제.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셔가지고 이 경치와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곧 올라오는 브이로그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통